뭐야. 자, 오늘은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행복한 섬, 한섬 방파제에서 낚시를 해볼 건데요. 예, 여기 맨날 와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서야 왔네요. 에, 너무 늦게 온 거 아닌가 싶은데 암튼 오늘은 이곳에서 레미 놀레미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근데 요즘 놀레미 금어기인 건 아시죠? 11월부터 에, 손맛만 보고 전부 다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원하게 캐스팅을 해놨고요. 여기 한섬 방파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저기 보이시는 해변이 예, 별로 크지는 않죠. 저기 보이시는 해변이 한섬 해변인데 저기 왼쪽 편에서 감성돔 낚시도 가끔 하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것과 같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깨끗하죠. 밑에 물고기 다니는 게 보일 정도예요. 예, 그리고 원투 낚시는 주로 잘 안 하는데 여기가 밑걸림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여기 군사 지역으로 저녁 되면은 문을 닫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 개방이 됐네요. 완전히. 아, 벌. 이씨. 어, 깜짝이야. 씨. 와. 떡 먹고 있는 와중에 입질. 와, 새벽에 나올 때는 추워갖고 덜덜 떨면서 나왔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덥네요. 어, 햇빛이 엄청 강렬합니다. 일교차가 크기는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입질. 으쌰! 뭐야. 에이, 별로 안 크네. 어, 용치다, 용치. 용치 놀래미에요? 아, 어, 용치입니다, 용치. 아시아. 아, 꽤 크죠? 한 25cm?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또, 아이씨. 놀래라, 이씨. 어, 알배기네.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자, 잘 가거라, 이. 아시아. 오케이. 에이, 쬐끔한 놈이 뭐 이렇게 힘을 써. 아, 여기 용치가 많네요. 어따, 문이 예쁘게 생겼네. 오씨. 와, 요 놈 이빨 좀 보소. 오씨. 엄청 날카로운데요? 으씨. 아, 또 용치 입질 같은데. 여기 용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이씨야! 오씨! 어, 뭐야. 아니, 분명히 입질이 있었는데, 왜 불가사리가 올라오지? 아, 젠장, 아이씨. 에이, 저게 뭐야? 넌 이름이 뭐니? 망댕이 종류 같은데? 아,
큰일 났습니다. 밑걸림 때문에 걸려갖고 줄을 끊어먹었는데 한 100m는 날려먹은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 이걸로 어떻게 낚실나지? 아, 지금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라인 다 끊어먹고 10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테트라 밑에서 잔잔발이나 잡다가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야심차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아, 미쳐버리겠네. 지금 찌가 춤을 추는데요. 뭐 하나 물었나? 야이씨, 저게 뭐야 이씨. 아, 잔잔바리도 잔잔바리도 너무 작은데요. 아이씨, 아이씨. 아, 진짜 귀엽게 생겼네. 예, 진호래미는 금어기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씨. 아, 오늘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낚시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적게 됐네요. 암튼 여기 한선방파제는 여밭이 많은 만큼 노래미 입질은 자주 오는데, 예, 밑걸림도 만만치 않네요. 예, 오실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암튼 저는 조만간 여기 다시 복수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속상해 죽겠네. 준비 좀 잘해서 올걸.